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연준 관계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했고요. 자, as soon as, 바로 인상하겠습니다. Asset purchases, 자산 구매가 종료되는 즉시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필라델피아의 연준 총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어젯밤에 나왔던 발언인데요. 저는 three increases, 세 번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 시작은 March, 3월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두 셀럽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인사는 역시 브레이너드가 오늘 화두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어제도 그랬고 어제 블라드도 뭐 금리 인상 4번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브레이너드의 이야기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그거죠. 사실 이제 이 뭐 연임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제롬 파월도 불러서 1대1 면담을 하고 브레이너드도 1대1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 그 면담 시간이 브레이너드가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그때 브레이너드가 이제 의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때 예산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로 여야 간에 어떤 충돌들이 있을 때라서 브레이너드로 가면은 청문회 통과 못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기류가 바뀌면서 이제 연임이 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뭐 실세라 그래야 되나요? 실세는 브레이너드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지금 이제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들을 보면 브레이너드도 인플레이션 지금 일시적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딱 포지션 바꿔서 들어왔잖아요. 이거 길게 간다. 그리고 인플레의 통제는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못하는 말을 거기 청문회에서 했어요. 네. 우리의 목표는 2%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를 넘는 평균 이동치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2%대로 내려오면 이건 진짜로 강력한 지금 연준의 그런 무기들 수단들을 써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장이 일단은 이러지 마세요 이거 우리 그대로 있으면 잘한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지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자세히 좀 더 봐야 되고요 며칠 이제 지나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간에 브레이너드의 지금 생각은 이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붕괴에서 온다는 것은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느냐가 전체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고요. 네. 인플레 등 이런 경제 현안에 대응해서 뭐 공사석에서 브레이너드는 이걸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노동자를 전체 결정하는 중심에 놓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가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 뭐 제롬 파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라엘 브레이너드가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컸습니다. 첫 등장이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브레이너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시장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월가 투자자라고 해서 모두가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억만장자 빌 밀러는 개인 포트폴리오와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성적이 지난해 엇갈렸는데요. 네, 지난주 인터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개인 자산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는데 이 3만 달러 근처에서 저가 매수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개인 자산은 작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렇다면 운용하고 있는 펀드는 어떨까요?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자, JD.com과 스플렁크 등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펀드 작년에 3%가량 손실을 봤는데요.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에 28% 상승한 걸 감안하면 상당히 언더퍼폼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고문님께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빌 밀러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저희가 엿봤습니다. 근데 네. 좋지는 않네요. 근데 이 빌 밀러의 네. 팬데믹 기간 중에 지금 2년 뭐 거의 3년 되는 기간 중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글쎄요. 한 20% 될까요? 200%가 넘어요. 200%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단면만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월가의 최고 전략가 중에 하나고요. 네, 헤지펀드의 사실 최고의 전략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펀드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헤지펀드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 숏을 친 부분들은 얼마나 이제 뭐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희소성을 되게 강조를 해요. 이분은. 빌밀러. 그러면서 희소성이 있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라. 그래야 이 전략이 갈 수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 자산의 이제 50%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투자자들은 1% 이상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세요. 네. 왜 넣어야 되냐면 금융 재난에 대비한 가장 훌륭한 보험 가이드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순 자산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간에 1% 이상은 담아놓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 사실 언제부터 했냐면요 비트코인이 200불대였던 2014년도부터 투자를 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핵심 단어는 뭐냐면 희소성에 항상 강조를 두는 이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전체 기술적인 이런 전환점에 있어서 독특성,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지금 투자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표 중에 우리도 굉장히 낯설은 네, 이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진심인 빌 밀러 그리고 전체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봤을 땐 또 성적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비트코인 갖고 워렌 버핏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반대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빌 밀러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터키는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연간 36%를 기록했는데 대통령은 이 같은 수치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웰링 인플레이션, 팽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는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정책 덕분에 곧 unjust, 이 부당한 물가 인상률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셀럽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인데 터키의 경제가 뭐 들쭉날쭉하고 최근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들쭉날쭉이 아니라 계속 밑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뭐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 뭐 30%, 40%대 지금 가는데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뭘 했냐면 그럼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금리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칙성 경제 정책에 의해서 어떤 극도의 지금 뭐 통화 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 단면이 뭐냐면요. 지금 리라화를 사용해서 가상화폐를 산 액수가요. 네. 1평균 2조가 넘어요. 하루 평균이요? 네, 하루 평균 2조가 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리라화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휴지 조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네요. 예, 국민들의 이제 느낌하고 이거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에르도안 대통령은 물가 상승에 관련해서는 신의 의지로 인플레이션이 네.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좀 지도자 잘 만나야 국민이 편안하고 뭐 편안한 밤과 아주 활동적인 낮을 보낼 수 있는데 거꾸로 돼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변칙성 경제 정책 이런 실험장에 들게 네. 하는 그런 리더들의 실험 정신은 이제는 사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터키의 경제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문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